자, 김연아 선수 일단 허영무 선수가 소개팅을 지으면서 오 이렇게도 가네 했는데 그대로 해법이 나오네 자리에서 즉석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허영무 선수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허영무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어떤 부분은 정찰이 안 되다 보니까 적정한 캐노스의 어떤 숫자라든가 유탈인지 히트라는지 아는 그것부터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투게이트의 어떤 질럿의 압박이 강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캐치한 김유란 선수가 네. 적당한 발업 저글링 이후부터는 계속 드론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올인 히드라 공격보다는 타이밍이 늦지만 히드라 양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막을 땐 말든 그랬어요. 예. 조금만 김유란 선수가 늦게 들어갔으면은 질럿들이 이제 발업이 되는 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막을 땐 말든 사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템플러가 나온 이후에는 또 온리 히드라로 막 몰아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히드라 앞에서는 템 앞에서는 근데 그 소수의 러커로 템플러의 사이드스톱을 낭비하게 하는 플레이. 야 이게 네. 정말 기민한다운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그 소수의 러커와 이렇게 다수의 히드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확한 어떤 시간과 드론의 그런 계산이 완벽했던 김유란이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오류였으니까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캐논도 많았고요. 네, 그게 즉석에도 어떻게 그런 계산이 되는지. 근데 조금씩 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시간이 길어지면 네.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되고 있는 분위기였나 네. 봐요. 이게 이제 허영무 선수가 오히려 저거보다 테크트리가 좀 빠르고 야 내가 저글링 너무 많이 뽑았는데 이 저글링들은 후반 가면 다 쓸모없고 예, 질럿들은 초반에 뽑아놓은 놈들도 나중에 가갖고 발업되고 공업되고 그러면은 다 엄청난 재산이고 어떻게 하지 조바심 가지면서 예, 저글링 히드라로 더 이른 타이밍에 그냥 올인 돌파 이랬으면 막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막히고 완전 허영무 페이스로 갈 수가 있는데 예, 정말 제대로 된 적당한 타이밍에 찌르고 그렇죠 저렇게 딱 두 기 뽑은 러커로 제일 토스가 아픈 곳에 걸어와갖고 템플러 스톰 낭비하게 바르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아까운 스톰 한 방 러커 하나 있으면서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방이 더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잘 그 아깝게 쓰면서 경기는 기울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김인환 1승 허영무 1패 이렇게 첫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과 박재혁이 붙습니다.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와 지금 완벽해요. 근데 뭘 생각해요 신대원은요. 김재경이 이렇게까지 정민 선수의 스타일을 거의 꿰뚫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김태경 선수 상대로도 그랬는데 택신과 정경두를 꺾고 오른 스타리그 16강 그 기세를 이어 박지혁까지 꺾을 수 있을 것인가. 지니어 스타리그 2011 16강 신대근 대 박재혁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지니어 스타리그 2011.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차 프로암기의 대회석 최대대로 그리고 듀얼 단을 한번 꾸요. 신대근 대근신 강림현입니다. 예, 예. 김태경 잡고 올라간 저기는 스타리그에서 나한테 4강 간단 말이에요. 네. 이현만도 그랬고 조일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신대근까지 또 네 섹터 아쉽게 프로암기에서는 뭐 달랐겠습니다. 맞는데 스타리그 집중을 못하죠. 신대근 진짜 그 기운 김태경 잡은 그 기운을 그대로 흘려서 4강까지 가야죠. 네 그게 기우가 아니었죠. 결국 듀얼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하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D조는 저그가 4명이기 때문에 저그 대 저그만 잘하면 되는데 4명의 선수가 없는데 저그 대 저그가 신대호 선수 가장 약합니다. 데이터상 전적상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명은 이재동이고 한 명은 저그 스나이퍼 김현우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이번서는 박재혁 프로리그에서 팀에 끼어보지도 정말 미안하다 사과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스타리그에서 만큼은 스타리그에서 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스타리그에서 세고파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스타리그에서 팍 쳐준 다음에 예, 그러고 나서 또 프로리그에서도 아무래도 그 존재감이 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예, 활약할 수 있는 예,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뭐 최근에 그 전체 전적도 2연승 중이고 저구전도 2연승 중이라 가지고 오늘 신대근전 예, 굉장히 좀 기대가 가고요. 박재혁 선수는 16강에서 8강 가고 8강에서 4강 가고 하는 것을 내가 높은 곳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존한다, 내가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임한다면 성적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재혁의 그 평가는 거의 스타리그에서만. 자 먼저 어떠시고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건 선수인데 뭐 지고 이기고 이러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이제
뭐 듀얼이나 예선 과정을 통해서 야 운영이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타종족 상대로는 괜찮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운영 대결은 안 좋거든요. 사실 저그대 저그는 물론 장기전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스피드한 이 저그대 저그는 신대원 선수가 최근 10경기만 보다는 3승 7패로 굉장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박재훈이 이보다는 좀 좋거든요. 네. 특히 박재훈 아무튼 스타링크가 시작되면서 좀 뭔가 달라져요. 성병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요즘 그 뭐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이제 MSL에서도 박재훈 선수가 살아난 골에서 박재훈을 두고 생존왕이라 그러는데 네, 그 한 단계 한 단계는 전부 생존이라 생각하고 계속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박재훈. 아, 그럼요. 그래서 뭐 상해에서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전에 자 7월 박재훈 스타링크 안 하니까 정말 조용했거든요. 기억도 많이 못되고요. 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스타링크 개막을 진의 스타링크 개막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또 후배 팀의 저그들이 또 치고 올라오면서 본인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많았을 텐데 이 스타리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 잡았거든요, 박재훈 선수. 네, 그럼요. 또 이제 신대근 선수가 예선에서는 김태경 선수를 잡았고 그 스타리그 듀얼에서는 또 정경두 선수만 두 번을 이기고 올라와가지고 예, T1의 토스 막 킬러 같은 막 이런 느낌도 최근 들어서는 예,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T1 저그가 잡아주마. 아 박지혁 선수 그럼 되는 거죠? 네. 네. 최근에 뭐 오윤수라든가 이승석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박지혁이 아빠였다 만청으로서도 그거는 적기 때문이고 이제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스타리그에서 먹거든. 이건 진짜 바로 훈장 앞에 딱 뜨는 프로필에 딱 뜨는 거 아니에요? 1번에 스타리그가 네. 진현 스타리그가요. 한창 T1 저그가 전체 게임단 가운데 가장 좀 힘이 약했을 때 예, 어떻게 보면 박지혁 선수가 물론 이제 이승석 선수도 그렇고 오윤 선수도 그렇고 이제 나름 전부 다 이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그 중심에 어떻게 박지혁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 만큼 이 4저그, 야, 어떻게 좀 조가, 뭐, 신대건, 박재혁, 김현우, 이재동, 하여튼 무지하게 빨리 끝나겠습니다. 진짜 4저그, 저그전 좋은 선수들은 진짜 완전 땡큐예요. 뭐 이보다 네. 더 좋은 저그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굉장히 그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또는, 한쪽 선수가, 작정하고 하이브 싸움 해보자. 뭐 이런 형태로. 네. 그렇죠. 뭐, 스포컬리 막 짓고 이러면서, 멀티 먹고, 투가스 채취하고 이러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아주 뭐 장기전도 나옵니다. 저거대 저거라고 해서 네. 다 짧은 경기는 아니에요. 그런 장기전을 간다면 어떻게 보면 신대훈 선수가 좀 강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저거대 저거가 그런 양상이 아니라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네. 그런 어떤 박재혁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신대근 선수는 뭐 적은 3승 7패로 그렇게 좋진 않고 박재혁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타리그 개막 즈음 하면은 이제 승수가 짝짝짝 쌓이기 시작하면서 살아서 듀얼통과 뭐 16강 8강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또 기량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자 매번 심피해 능상 경기 준비 상태를 보면 신대근 선수는 들어왔고요. 이제 박재혁 선수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혁 선수만 들어온 바로 오늘의 마지막 대결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정명훈이 어윤수 잡고 대란 1승 또 이영호가 신동훈 잡고 테란 2성 그래 저그대 토스전에서는 허영무가 오늘 또다시 히드라한테 맞고 떨어져갖고 쳤습니다. 네, 참 그 여러 가지 시도를 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도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 허영무 선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김태경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는 새로운 시도를 김태경 선수가 해서 잘한다기보다는 워낙 김태경이 세죠. 그냥 김태경 자체가 저그에게 세고 네. 예, 그냥 그 체제로 그냥 가더라도 저그들이 요리를 잘 못하는데 다른 선수들은 변화무쌍한 저그에게 굉장히 신음하고 있고 무언가 해법이 필요한 시절이 됐습니다. 토스가 네. 예. 양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납시다. 바로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신대근 선수의 진행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아래쪽.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박재혁입니다. 같은 적이면서도 좀 색깔이 살짝 다른, 예, 다분히 좀 공격적인 박재혁 선수와, 예, 신대근 선수는 약간 좀 운영가인데,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 만큼 좀 나를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신대근 선수.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스타리그 진에어 스타리그가 개막한 다음에 진에어의 연관 검색어에 이영호가 뜨기 시작했어요. 네, 아,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저 색깔이 진에어 그린입니다. 아, 진에어의 연관 검색어에 진에어 스타리그 그리고 이영호가 떴습니다. 아이고, 네. 네. 이사님,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국민 이사, 국민 팀장님에서 이제 국민 이사님으로. 아. 네. 빌드가 좀 갈리죠. 일단. 네, 이 신대근 선수는 그냥 오버 없이 바로 구어 버풀. 박재혁 선수는 선캐스 빌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선캐스 빌드로 스포니프를 들어가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빌드만으로 딱 따져보면 박재혁 선수가 좀 이기는 빌드거든요. 아니, 구드론 상성이면 12 앞을 갔을 때 신대근 선수가 좋은 건데, 일단 상황 자체는 지금 풀을 바로 들어가게 되면 박재혁 선수가 좀 더 좋은 빌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본 그 세팅상 그렇습니다. 뭐 서로, 예, 모르는데요. 예, 9풀 한 다음에 10드론까지 신대근 선수는 했고, 박재혁 선수는 뭐 선캐스 그리고 뭐 스파닝풀 오버로드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버로드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익스트랙터 스파닝풀 이런 형태로 들어갔죠. 아직 오버로드가, 오버로드 뭐 귀찮은 것까지 복사해 모르죠. 이제 또 가봐야 되는 게 오버로드 나누는지 봐야, 네, 되는데요. 근데 네, 지금 예, 따라서 예, 박재혁 선수가 오버로드 그리고 게스 그 다음 스퍼닝풀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발업까지 투자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글링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였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 재미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나름 묘하게 꼬는데요. 저글링 이후에 멀티라서 나름 빌드 연구를 좀 신대현 선수가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구프를 가면서 게스까지 투자하는 형태로 갔으면 신대현 선수가 빌드상 좀 완벽히 밀려버리는 어떤 빌드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박재혁 선수의 저 선캐스 빌드가 원해 처리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 근데 신대현 선수가 그게 아니라 적당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지금 멀티를 해서 결과적으로 좀 뒤를 바라보는 형태로 지금 신대현 선수가 준비를, 네, 한 거예요. 딱 봐서는 뭔가 좀 복잡하게 좀 꼬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걸이 옵니다. 자, 기본 방어가 중요하겠죠. 자, 포메이션 잡는 게 중요하고, 예, 노란색이 신대근이에요. 예, 그 일반적으로는 그 선캐스 빌드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오버풀, 오버로드 이후에 스퍼닝풀 가는 요 빌드 형태에게 천적이다, 상성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서로 간에 살짝살짝씩 그 꼬인, 예,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렇게 하고 나서 둘 다 이제 레어 가가지고 뮤탈리스크 띄운단 말이죠. 근데 딱 뮤탈리스크가 뜨는 타이밍에 스커지, 네, 뮤탈리스크의 숫자 차이가 꽤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결국엔 신대원 선수는 스포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자, 결과적으로 신대원 선수는 자신이 잘하는 걸 좀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한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어떤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대저그에서 운영은 저 스포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대원 선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걸, 장기를 준비한 거고, 박재혁 선수는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자, 본진상 체크했습니다. 뭐 서로 다 봤는데 박재혁, 아 이렇구나, 네, 수비형으로 가겠다 이거지. 박재혁도 이제 그 상황 그려졌어요 머릿속에. 네,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박재혁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서느냐, 아니면 뮤탈리스크 나오는 타이밍 때 앞마당에 바로 해체를 가면서 자신도 역시 이제 후반을 도모하는 형태로 가느냐, 두 가지 선택을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예, 그 오버로드로 이제 상대방 진영에 가보니까, 예, 레어 본진 레어에다가 본진에 지금 해철이 늘어나고 있고 스파에 올라가는 타이밍이며 이런 거 보면 신대근 선수가 손깨수군, 예, 하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예, 그냥 뮤탈리스크 스커즈 뽑아서는 공중전에서 내가 안 된다라는 걸 신대근 선수가 알고 있을 텐데, 다수의 라바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저글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중륜이 부족한 거를 갖다가 그거를 커버하려고 할지, 예, 아니면은 그 김태형 해설위원 그 예상대로, 예, 챔버를 갖고 스포 운영을 하려고 할지. 네. 근데 스파이어가 박재혁 완성이 됐고, 예, 저글링도 가나요? 예, 라바를 먼저 많이 바라봤죠. 저, 예, 당연히 신대근이죠. 예,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네, 신대근 선수 루탈 막 찍었을 때 그때 뭔가만 보여주는 겁니까?
자, 지금 명대는 길도를 가는 거죠? 네, 일단 신대원 선수가 단계적인 준비를 굉장히 잘한 느낌을 있기 때문에 추가 방정 보면 여기 뚫을 겁니까? 테크가 느릴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박지혁의 뮤탈인데 그 뮤탈 스코지가 나왔어요. 그 뮤탈 좀 타이밍 한번 노린 거거든요. 네, 여기서 드론 잡아줘서 그러면서 테크 따라가야 됩니다. 신대가 반드시 드론 반응해야 돼요. 네, 박지혁 선수는 드론을 뭉쳐서 최대한 드론을 안 잃는 쪽으로 좀 해야 되는데 드론이 조금 잡히긴 잡혔고요. 네. 와, 근데 기가 막히긴 합니다. 지금 신대원 선수가 뮤탈 가장 무서울 수 있는 뮤탈이었던 타이밍을 지금 저글링으로 끄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챔버 운영. 아, 그냥 챔버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수의 저글링으로 겁박을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줄 것이냐인데 둘 다 한 거죠, 둘 다 지금. 예. 그리고 신대건 뭐 개수가 지금 500이 넘습니다. 쓰질 않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되면 박지혁 선수가 뮤탈을 못 비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가지 박지혁 선수에게 좋은 부분은 신대원 선수가 스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 드론을 찍었던 게 아니라 방금 전에 그 저글링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지혁 선수가 지금 차라리 앞마당 쪽에 애처리를 건설한 것도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네. 아, 박지혁은 병력 뭐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뮤탈. 유닛 카운트도 지금 뭐 찍힌 거 상은 많고요. 자, 저글링 견제나 이런 게 없으면 네. 뮤탈이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네, 최대한 그래도 아, 뒤에서 드론 자, 한두 개 정도 잡아줬고요. 네, 어쩌면 뮤탈이 공중 유닛 자체는 박지혁이 많으니까 오, 원자도 어깨로 깨마해 줄어주는데요. 박지혁 안 떠나가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전환했어요. 그나마 신대건 선수가 이거 드론은 지금 몇 개 다 잡았어 지금. 신대건 선수의 최대 약점이 지금 그 가난함이 여기에서 완전히 완벽히 박지혁 선수가 지금 취지. 아, 뮤탄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가졌어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신대건 선수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준비를 해왔는데 야, 진짜 신대건 머리 많이 썼습니다. 머리 많이 썼는데 박지혁 고래 저글링 수비하고 뮤탈 잔뜩 덩어리 목사를 가니까 간다. 박재혁은 쉽게 갔어요. 네, 박재혁 선수가 진짜 뒤를 보면서 플레이를 했다가 승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재혁 선수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를 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100% 해낸 상태에서 승부를 걸었고 신대근 선수는 이대로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내가 이겨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서 뮤탈 리스크를 뽑은 게 황은입니다. 오히려 스커지를 뽑고 시간을 벌어갖고 스포크 콜로니를 늘리는 형태로 갔으면은 사실상 꽤나 유리한 거였죠. 네. 박재혁은 스타리그 때는 완전 공격형이에요. 프로리그 때는 운영이 그런지 몰라도 네. 스타리그는 공격 또 공격이에요. 그런 공격적 성향이 어떻게 보면 네 명의 저그 대 저그전을 펼쳐야 하는 이 D조에서는 그런 공격 성향이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자 이래서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해요 스타리그. 2016강 첫날 경기는 정병원, 이영호, 김윤환 그리고 박재혁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레스케텔라가 두 명 다 이겼군요. 이기면 서 있고 지면 안 돼요. 카메라에 잡혔던 둘은 다 이겼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박재혁 선수가 승리 그리고 다음 이기면 첫 경기에 승부인데요.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란, 정명훈, 이영호 최근에 여간에 어려움이 있다, 악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리계에서 싸그리 싹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습 풍장구잖아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저그 상대로는 테란이 좀 모두 승리를 했었고 상대적으로 최소 종족인 두 명의 프로토스만이 있는 가운데 좀 허영무 선수는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드렸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진에어 스타리그 2011 자, 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자, 구성훈과 연보성 송병과 유자토스 근데 뱅어의 법 특성 지금 허영무 계속 치고 있습니다. 송병구는 떴거든요.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뱅어의 법칙이 한 명이 자라면 나머지는 따라 자라고 한 명이 지면 나면 따라 친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엇박이 좀 나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스타링에서는 송병구다! 이것을 송병구 선수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경기는 전재현과 박준호가 볼게요. 마지막 경기는 저구전 타고난 스나이퍼 김현우와 저구전 한번 완전 땡큐 이재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동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예전만큼은 아니라서 저그 대 저그의 어떤 위상도 한번 찾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에어 스타리그 2011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벤트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다른 도전의 시작 진에어 스타리그 2011 뭔가 다른 이런
네, 진에어 클린 칼라처럼 새롭고 자 이런 맛이 또 있구나 이런 걸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결승전까지 경기가 이어질 거예요. 네, 정말 그 신선한 결과와 예상을 뒤엎는 결과들이 막 좀 더 좀 이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에어 스타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진에어의 승무원 21분 그리고 진에어 조현면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어릴 때부터 게임 TV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설레었고 뭔가 느낌이 딱 왔어요. 학교에서도 막 잘했고 저도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 형이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형 때문에 하게 됐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타크래프트 잘한다고 이렇게 내기를 하다가 계속 그 친구들하고 같이 게이머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간단해요. 멋있어서 내가 우승을 하고 싶어. 나 이거 하겠어. 정석영 경기를 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게임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TV에 나오는 게 부럽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배틀넷 서버에서 게임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테스트를 붙게 됐는데 그게 또 좋게 봐주셔서 팀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